미나리,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로 드디어 미국 전역에 개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객이 모일까, 현지 반응은 어떨까 궁금한 점을 버지니아 현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데이비사, 너는 스트롱보이야. 할머니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스트롱보이야. 80년대 한인 이민 가정의 고단한 정착기를 담담한 시선으로 그린 영화 미나리. 북미권의 호평 속에 미 전역에서 개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극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연휴를 맞은 미국 극장가도 모처럼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 관람객들은 미나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And I heard that it was a good movie. It's like I got Golden Globe nominee. And so I wanted to come see it. So I actually live like 45 minutes away. 낯선 땅, 이방인으로서의 고통을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영화는 특히 이민 1세대 부모를 둔 한국계 미국인들에겐 더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There's a spac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and we can explore that space. We don't have to choose one or the other, and we don't have to choose between these binary options. We get to define that all on our own. 숱한 호평에도 한국어 대사가 많다는 이유로 골든글로브에선 외국어 영화로 분류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 배우와 헐리우드 제작사,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만들어낸 수작이란 평가 속에 다음 달 15일 아카데미가 발표할 작품상 등의 최종 후보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채널E 뉴스 김정환입니다.